조형학원에 등록했다. 요즘은 3D가 대세라던데 구체관절 인형도 죄다 3D로 만든다던데 조형학원을 등록하자 마음먹었을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 손으로 직접 반죽하여 만드는 원형을 만들기. 둘,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형을 만들기. 다른 업체 사장님들에게 주워듣기론 3D 출력을 해도 표면 마감이 오래 걸리고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대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컴퓨터 화면과 출력물과의 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였다. 원형을 자유자재로 수정하기 용이하고 손조형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다. 확실히 구간판에서만 봐도 3D 조형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그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작헤드를 판매하는 소규모 인형회사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인형회사마다 새 타입의 인형이 더 자주 출시되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요즘 대세 3D가 답인가? 고민을 조금 하긴 했지만 비교적 빠르게 선택했었다. 내 선택은 일단 손조형을 배우고 싶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3D가 대세라지만 컴퓨터로 자유자재로 하려면 손조형을 할 줄 알아야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취미삼아 천천히 독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든지 100번 영상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한 번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잘 배울 수 있다. 마침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손조형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었고 바로 등록했다.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도구를 써야 어떤 질감을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모르고 있던 장비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원래는 유딩이 헤드만 하나 만드는 걸 배우려고 시작했는데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점토로 만들다 보니 마르는 데 시간이 걸려서 수업 시간이 애매하게 남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바디 만들기도 도전해버렸다. 어머나 세상에, 동글동글 헤드도 아니고 인형 몸뚱이라니. 아직 상상도 안 해본 일이었다. 우리 돌리하우스에서 이미 유딩이는 판매하고 있으니까 너무 커도 부담스럽고 작은 포켓 사이즈 바디를 만들어볼까 하고 포켓 바디 만들기에 도전했다. 만드는 김에 포켓 사이즈 헤드도 만들기 시작.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씩 반년 정도 다녔었고 그 사이 집에서도 작업을 많이 해봤었다. 사실 많이 바빠서 집에서 하나도 못해간 적도 많긴 했지만 학원 다녀온 그 당일만큼은 집에서도 최대한 작업을 해놔야 다음에 진도를 더 나갈 수 있으니 열심히 해야만 했다. 돌리하우스 운영하면서 옷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면서 바쁜 틈에도 인형 작업에 열중하고 있으니 어느 날 효정이 이런 말을 했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가 가장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다.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인형을 좋아하고 즐기니까 이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다. 좋아하는 인형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는 효정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아마 나 혼자 인형 옷만 만들었으면 진작에 취미로만 하다 끝났을 일이었으니 말이다. 지금은 둘이서 열심히 운영해서 더욱 큰 인형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이팅! 손조형으로 포켓 본체와 유딩 헤드를 거의 완성했을 때 학원 수업도 종료되었고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천안에 돌리하우스를 새로 오픈하느라 조형은 손 놓고 있은 지 반년이 흘러버렸다. 그리고 2022년 8월 지금 다음 이야기 3D 원형을 시작했다.